할렐루야. 자,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예,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를 예, 메고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예,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매에다 놓고 안진뱅이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불쌍해서 이제 아무래도 또 죽게 되고 이 사람도 먹고 또 매에다 준 사람도 서로 뭐 50대 50 나눠 먹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뭘 어딜까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때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혜가 되어요. 아 베드로 돈 없이 되겠구나. 여러분 때로는 돈 없이 살아요. 은과금은 없어요. 눌리지 마셔요. 아멘이죠. 은과금은 없다. 나 돈은 없다. 지금 돈 없이 살아요. 예수님도 돈 가지고 다닌 적 없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그냥 한 세기를 갔다가 노고 나고 반석에서 나나라. 예수님도 돈 안 갖고 다니셨더라고. 능력이 있어 예수님 그냥 물고 입에서 돈 내버리고 여기서 내게 있는 거 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 힘을 얻고 얼마나 좋았게 걷고 뛰면 막 주님은 근본의 문제를 얘기해. 근본 문제. 앉으면 일으켜버리지 은금 중기 낫겠어요. 일으킨 게 낫겠어요. 이 사람은 아주 기뻐서 이 그 발로 찬미함으로 성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게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못 봐도 우리 그 이런 능력이 있겠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건 때문에 뭐 폭발적으로 초대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울이 내가 말에 지혜를 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 능력을 했다.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른 표적이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손을 나으리라. 그래서 가장 원하는 모델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현대교회는 이런 능력이 더 안 나타날까? 아주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조금 잘 산 나라에서는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 첫째 사모함도 없고 또 죄종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날 만큼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이 없더라도 이런 능력이 최고로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꼭 이래야 되느냐 이제 그것부터 흔들려버려요. 교회들이 성령이 지배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교회의 문제는 신학이 지배를 해버려요. 학문이 윤리 도덕으로 가버려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복음 피 성령 말씀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지적으로 가버려. 지적으로 지식으로. 원래 신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학 신을 배운다. 신을 우리가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신학이란 말 자체가 물론 신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분은 귀신신자신데 이영도 목사는 믿을신자. 그래서 신학교 뭐 1학년 때는 뜨거운 장작불이, 2학년 때는 숯불이, 3학년 때는 재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뜨거워하고 한데 다 믿음 떨어지고 와요. 왜 그럴까? 뭐 여기서는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핵심만 오늘 본문이 이러니까 왜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그 토마스 아퀴네스라는 사람이 교황과 대화할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교황이 굉장히 그 당시 이제 돈도 많고 부하고 하니까 아, 베드로는 은곽은 없다고 했는데 나는 은곽은 많이 있다 하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옳습니다. 은곽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능력은 없어졌네요. 이런 얘기했어요. 은과금을 의지하니까 예수의 이름 능력이 없어요. 은과금을 없애야 목숨을 기도해갖고 불이 오는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이 학문화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 엄격히 보면 우리는 예수임을 본받고 배운다. 물론 본받고 말씀을 따라 배우지만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 배워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예수의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간 것을 배워서 우리가 물 위에 걸겠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는데 아무리 배워도 절대 못 걸어 우리는. 이게 한계라는 거.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배우는 거. 아카데미 이 학문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세 문예 부흥도 전부 지적으로 갔어요. 인간의 사고방식, 헬라적 사고방식, 히브리 사고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지적으로 연구를 하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경험, 체험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인이 만든 성경이고 경험, 체험을 해서 생명을 먹는 건데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지적이기 때문에 항상 연구를 해요. 노력을 해요. 분석을 해요. 자,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비평이 나왔어요. 비평이. 예를 들어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겠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이 나와. 학자들이 야, 모세오경 모세가 썼으면 왜 자기가 죽었단 말을 다 썼다냐? 이래가 따지기 시작했냐. 그러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절대 사람 물고기 뱃속에 못 살아. 야, 계속 이렇게 따져보기 시작하니까, 학자로 가니까, 분석하니까, 전 믿음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성경을 다 빼버려. 기적, 표적 다 빼버리다 하니까, 자유주신화에 가버렸어요. 인본주의로 가버린 거야. 이게 지금 교회를 죽여버린 거야, 지금 이제. 지금도, 일단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야 교수가 됩니다. 박사학위 받으려면 논문을 써야 하는데 논문은 누가 아는 분야를 연구를 하면 박사학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고 사랑이고 능력인데 내가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점수가 안 나와. 아무리 사랑이 있는데 불안한 사랑이 있는데 점수를 못 매겨. 사랑은 믿음이 점수가 안 나와. 능력 점수를 못 매겨. 시험지에 페이퍼에 나와야 되는 점수는 머리로 돼야 돼. IQ가 좋아야 돼, 일단. 머리가 좋아야 논문을 잘 써. 그 사람이 학교고 그 사람이 박사학위 돼. 그 사람이 교수가 돼버려. 이게 한계가 여기서 문제가 딱 발생됐어요, 지금. 이런 슈바이처 박사 존경한 슈바이처 박사가 논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미치광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 안 믿었어요. 파괴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논문 제목이 예수는 미치광이다, 그러니까.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훌륭하죠. 아프리카 목숨 다 걸고 흑인들 뭐 병 다 고쳐주고.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사람. 아, 이게 문제구나. 제가 장신대학원 문인석 교수가 구약할친데 그 사람 논문 제목이 에돔의 주거생활. 에서가 무슨 집에 살았냐, 그럼 연구를 해갖고 논문을 해갖고 학위받았고 학위대학고 교수가 됐더라고. 그 사람은 홍해바다 안 갈라졌다고 했어요. 갈대밭에 걸어갔다고 하더라고. 홍해바다 못 믿는 사람이 그 사람 교수요. 그러니 이 문제 어떻게 그 사람 군대가 야곱을 연구해도 야곱 연구 뭐 예수를 연구해야지. 근데 야곱 에서가 형이 토담지에 살았는지 땅쪽에 살았는지 그런 연구를 했더라고. 그럼 박사기 봐. 왜 그냥 박사 받냐면 아직 에서 연구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연구하는 그 분야에 있기도 그 사람 박사 받았고 교수요. 누가 그 해결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문교부 체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모두 한번
그러니까 주님도 못 만난 사람들이 박사기 갖고 이제 WC 나와버렸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 원인이 여기서 나왔어요. 학적으로 합니까? 지적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한계가 와갖고, 모두가 싸워가지고, 교단 전부 해봐야, 참,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신학위원회 쓴다고, 저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다 하고, 어? 장신대 총장이 동성애 지지하고 앉았고, 그러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래서, 아, 고민이다, 고민이다. 이거 해결이 안 나요. 영어로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결국은 자유신학 지배해가지고,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오늘, 아, 박해주의로 가니까. 슈바이처만 박해주의, 박해주의. 그럼 박해주의라면 뭐든 다 사랑을 하는데, 그 뭐 불교도 서로 사랑하고 구원이 있다고 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박해주의가 아니고, 내가 화평을 지른 것이 아니라 검을 지러 왔다 했거든. 검을 지러 왔다. 너희 집안에 분쟁이 나갖고 시험을 며느리고 싸운다 했거든요. 빛과 어둠과 싸움인데, 마귀와 싸움인데, 그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교단 문제고, 총회 문제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뭘로 해보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배우지 말고 예수를 먹고, 살고, 말씀 먹고 생명 먹고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장신대 시험 볼 때요. 성경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사 6장 1절부터 몇 절 이렇게 나와버려 주관이. 그러면 써야 돼. 성경 그 장신대 들어가 어렵습니다. 장신대 들어가서 얼마 성경 팍팍팍 다 뒤집어 다 외워야 되고 한 209절 이상 외우면 몇 문제 나와요. 저도 그걸 다 외웠어요. 안 외우면 합격이 안 되는데. 그럼 그거 외운다고 해서 변화될까? 머리로 외웠거든요. 외우게 했는데 변화는 없어요. 은혜는 안 돼. 그 공부하기 위해서 외웠지. 그 말씀에 거꾸러지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건 없어요. 외워야 돼.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 좋은 사람 합격하고 아무리 10시간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도 다 떨어져. 10대 1인데 안 떨어지겠어요. 공부 잘하는 이게 뭘까? 제가 여러분요, 설교 준비라고 성경 뜯어뜯으면 은혜가 안 돼요. 설교 어떻게 전하라고 성경 자꾸 안 해도 은혜가 안 된다. 내가 말씀 먹어야, 말씀을 내가 여기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말씀이 생물 와야 은혜가 될 건데, 어떻게 전해보고 하고 뚜적뚜적 해서 절대 은혜가 안 되더라고. 나한테 주신 말씀, 나도 양이지. 목자 예수님 만나야 된대. 내가 가르치려고? 전하려고? 내게 먹어야 나도 양식이 될 건데. 나도 하나님 양이잖아요. 여기 다 빗나가서. 그러니까 전부 얼마나, 그래서 박은혜 선교사가 옛날에 중국, 그냥 많이 불덩어리잖아요. 그분이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 아파요. 이분은 병 고치고 별 능력이 왔네. 이제 막 하니까. 도저히 이분이 딱 이러다가, 목사는 성경을 쉽게 말했는데, 교수들은 성경을 어렵게 말해. 쉬운 말 어렵게 만들어요, 말을. 그래야 지적이고 높아요. 그래야 고장이. 아, 그러니, 그리고 맨날 공부를 써. 레포트 내야 돼. 그는 레포트 내느라고 아주 얼마나 학교에 죽어놨네. 또 신학기 1학 2학이 올라가서 진급시험 봐요. 저 떨어져버렸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3학년 졸업할 때요, 똑같은 동기 졸업 모든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얼마나, 그때 뭐, 통과감에서 다니니까 얼마나, 우리 전사님 졸업한다고 졸업장 왔는데 내가 졸업 못하면 어쩔까,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공부 때문에. 근데 남은 것이 없어요. 물론 신학이 안 배우면 안 돼. 2단대 넘어가니까 울타리는 되더라고. 필요 없는 거 아닌데, 왜 그 중요한 시간에, 진짜를 없어, 진짜. 그래서, 야 정말 안타깝다, 안타깝다. 저는 뭐 신앙이고 싶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 마시고, 저는 어느 교단이나 신학이나 어떤 매이진 않아요. 칼빈에도 매이지 않을 것이고, 어떤 교단도 매이지 않을 것이고, 성경 말씀 믿고,
실천하고 살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못 봐도 어떤 누구도 내가 말씀대로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배운다고 먹으세요. 말씀 먹어. 그리고 내가 죽어. 날마다 죽노라. 자가 깨지죠. 죽었지도 않은데 모세가 얼마나 학문이 출중했습니까? 사회에서 애국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는데 자기가 주먹으로 민족군에다가 살인했어요. 도망가서 사십니다. 완전히 깨져갖고 죽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갖고 떨기나 불 가운데서 불 주시고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 네 죽고 양도하라고 항복하니까 그때부터 지팡이 던지고 뱀이 역사가 났는데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모두가 공부한대. 모두가 공부한대.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딸라고 목사들이 엄청 학위를 딸라고 주부에도 박사학위 해야 되고 학력 좋아하고 나는 그냥 목사라니까 말씀대로 살 거요. 나는 학위 따면 못해 그거. 그래도 목회 잘해? 그래서 온통 명예 학위, 그래 학위를 받아야 어디가 박사의 가운을 딱 박사 가운 입어야 돼요. 가운이 딱 달라요. 나는 그런 가운 입을 자격도 없어. 후드가 달라 벌써. 근데 바리새인 세기관들이 지금도 못 만난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지금. 난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는 무식해도 좋아.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쳐야 되겠더라고. 오늘 말씀 여러분 나는 내 성도들 잘 키우고 천국 잘 갑시다. 나 신앙이 되고 싶지 않아. 내게 하나님 힘 주신 신학교를 하고 싶어요. 어렵게 말할 것 같아. 근데 저에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흘러갔고 왜 이렇게 학적으로 가니까 지적으로 가니까 학이 따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예수는 배워서 물이 그럴 것 같아요. 죽어. 네가 죽어. 못 박혀 죽어. 날마다 죽어.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야지. 믿음을 살고 순종하고 살고 순종이 죽는 거예요. 헌신하고 살고 내 인생 드리고 내 이름 나타나지 말고 오랜 생각 왼손을 모르게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오늘 말씀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